STX 중공업 2019년 5월 24일 네. 오늘 엄청 떨어졌어요. 물론 다른 데도 다 떨어지고 있고 많이 떨어졌고 심지어 지금 밤 12시인데 미국장은 마이너스입니다. 하락장입니다. 트럼프 덕분이죠. 네, 정말 네 그렇습니다. 중공업을 한번 살펴보자면 5,000원에서 반등 나오고 이쪽 8,000원에서 꺾이고 6,000원대에서 한번 버텨주다가 미끄러지고 5,000원대에서 살짝 버티다가 쭉 떨어졌죠. 지금은 이제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물리신 분들은 손절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팔고 다른 종목 가도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는 없어요. 근데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면 일단 팔고 나중에 거래량 터진 후에 어느 정도 추세가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. 일단 제가 예상했던 저점은 5,000원에서 미끌리면 한 4,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. 근데 4,500원에서 못 버텼고 진짜 바닥은 3,700원에서 4,000원 정도는 예상했었어요. 근데 이 정도는 안 오길 바랬는데 오늘 드디어 찍었죠. 네, 그렇다고 하는 건 장도 안 좋고 하니까 어디까지 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바닥은 예상할 수가 없는 차트 분석이 필요 없는 지금 순간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5,000원 밑에서 일부 매도했어요. 매도하고 좀 지켜보는 중이고요. 중간중간 단타도 들어갔는데 단타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해서 물려서 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냅두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. 어찌됐건 지금은 뭐 흔히 하는 말로 답이 없는 상태인 거죠. 호가창을 한번 살펴보면 중공업 특징인데 물론 다른 종목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. 공매도 하는 기법이랑 사실 좀 비슷한데 오늘 말고 오늘은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. 개미들이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특히 느낌에 평소에 보던 호가창 모습이 아니었어요. 보통 한 마이너스 2-3%까지만 빼고 안 뺐었거든요. 근데 어찌됐건 어제부터 그 전전전 이럴 때 이 부분을 보면 항상 이제 3,995원에 끝났다고 하면 항상 그 다음날 아침 9시에서 9시 한 10분 20분 사이에 0.7에서 한 2-3% 정도, 그러니까 마이너스 2-3, 예를 들어 3,4천 한 60에서 한 70 정도까지 한번 올렸다가 많이 올라갈 때는 아니면은 여기에서 한 4천 한 20원 지금까지 패턴을 알려드리자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. 만약에 내일 금요일날 장이 열리면 4천 한 20원 정도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1% 정도 0.78 정도가 4.17 아니 6. 대략 40이니까 떨어지겠구나. 한 3955 3965 3960 정도 되겠네요. 대략 네, 3960 정도 떨어뜨렸다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못 올라가게 막아버립니다. 보통 공매도 칠 때 이런 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뚫으면 요 위로 대충 한 1% 위에 또 만 정도 또 걸어버립니다. 그래서 또 뚫으면 또 걸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미들은 뚫을 수 없게 만드는 뭐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는 또 여기에도 중간에 거래량이 없고 마이너스 한 1%에서 1.3% 정도에 또 한 만주 이렇게 걸어놔요.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여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2만주 들고 있다 치면
여기에 만주가 걸려있다고 예상을 해보면 여기 이쪽에 매물대가 좋답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팔아야 돼요.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방법으로 많이 또 하더라고요. 공매도 하는 그런 거 보면 저항이 뚫렸을 때 거래량도 적고 하면 무조건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찌됐건 5,000원대에서 안 밀렸을 때 이런 시그널이 보이면 사실 팔았어야 됐어요. 어느 정도는 뭐 전량 매도하건 뭐 절반 정도 50%만 매도하건 일단은 팔고 나중에 상승 기류가 보일 때 그때 다시 추매하는 게좀 평균적으로는 좀 좋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. 뭐 핑계는 좋죠. 지금 중국, 미국 다 떨어지고 있으니 우리도 빼겠다 해서 쫙 빼는 경우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조만간 이제 보호 예수가 끝날 거예요. 제가 뉴스는 최근에 잘안 봤지만 작년 11월, 12월 정도에 파인트리가 최대 주주가 됐죠. 그리고 거의 6개월 다 돼갑니다. 지금 보호 예수 기간이 뭐 농협 포함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곳에서 조만간 이제 물량이 쏟아 나올 확률이 높아요. 아마 그것 때문에 빼는 걸 수도 있습니다. 보통 보호예수 끝나기 전에 한번 들어 올려서 비싸게 팔고 다시 또 박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계속 빼고 싶어 한다라는 거. 나중에 5,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해요, 저는. 언제가 됐건. 지금 사업하는 거 봐야 알겠지만, 그래도 2,500원에 파인트리가 샀는데, 물론 사채 이자도 받아먹고 있긴 하지만, 최소 두배 이상은 튕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? 일단은 처음에는 회사를 살려보려고 하겠죠.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뭐 장난치겠지만, 지금, 최대 주주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회사를 뭐 말아먹게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. 뭐 주가 관리하는 거 보면 뭐 망해가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보호 예수 기간이 이제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급락이 엄청 나올 수도 있지만 조만간 한두 달 내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호가창이라 뭐 일봉 보지 마시고 분봉 같은 것도 보시면 좋아요. 뭐 10분봉, 뭐 이렇게 30분, 10분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많이 봅니다. 그래서 이런 거래량 변화 같은 거 항상 거래량이 많을 때는 그 다음에 많이 빠져요. 이렇게 분봉만 봐도 그죠? 양봉이 됐건 뭐 음봉이 됐건 어찌됐건 빠집니다. 중공업 특징이에요.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옛날부터 그랬습니다.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는 그 다음에는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